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초대에 오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의 주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단 모든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이렇게 믿음 안으로 초대하는 것 어렵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대인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아마 절반 손들 겁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 손들으라면 당연히 내향적, 외향적 절반 이상이 아마 한국 사람은 손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타인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에게 요즘 갈수록 서로 웃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약간 이상하게 취급을 받을 겁니다. 스쳐 지나가도 머리를 복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길만 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뭔가 관심을 나누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그네도록, 그리고 우리가 낯선 땅에 이 에트랑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는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지키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살지, 그러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편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의 부탁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믿음 없이 살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꼭 전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처럼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광야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외쳤는데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오지 않은 사람 중에도 세례 요한을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많았고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옳았지만 의로웠지만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들렸기 때문이고 마치 자기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돌이키고 또 새로워져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길잡이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헤롯도 마음이 찔렸고 헤로데아도 살롬에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죄의식이 생기는 것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전도의 모델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역시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갔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부담을 일단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해도 좋고 간음해도 좋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그건 터치하지 않겠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불편함도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갔을까? 일단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으셨고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와 초대를 일단 구별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잖아요. 식사에 초대하거나 우리 집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모임이나 또는 우리에게 베너핏이 되는 그런 어떤 유익한 일에 초대하면요. 설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그 초대에 좋은 초대에 내가 응해야 될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무에게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꼽아놓듯이 하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그런 초대는 되게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올 만한 사람에게 이미 초대가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 호의를 느끼면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러한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그리고 구원의 생명 안으로 질병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병고침 안으로 또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사귐 안으로 예수님은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그것은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 그리고 22장 제일 마지막 장 그리고 예수님의 내게로 오라는 마지막 초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연상하게 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명백한 초대죠. 이 초대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죄의식으로 가득한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고. 이 말씀 속에서 뭐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초대입니다. 근데 하나 더 붙죠. 무슨 초대냐고요? 인격적인 초대. 인격적인 초대. 그냥 로또 한 장 사는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초대. 나한테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나한테 와. 그건 다르죠? 예. 원서 사. 그거 말고요. 예. 학원 다녀. 그거 말고. 예. 돈을 좀 빌려봐. 그거 말고. 예. 유튜브 봐.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내 방으로 오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초대. 그래야 쉽죠. 그래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
것은 처음일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의 내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성공했느냐?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조금 지나면 오늘 설교의 전모가 드러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네. 조금만 깨어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주여 해야 되는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자기 소 잡았죠. 자기 소 잡고 그리고 자기 잔치에 아들을 잡은 게 아니라 아들을 혼인시킨 사람의 네, 그 임금이 리스트를 가지고 초대 손님들을 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예, 중요한 일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의 초대가 정말 자기에게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인격적인 초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마트 시식코너의 초대와 같이 이거 한번 맛보고 가세요. 뭐 오케이 맛봐도 좋겠지만 안 봐도 괜찮아. 다음날에 가도 있을 거고 없어도 상관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직 배가 부른 거죠.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결핍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고 여러 세대에 거쳐서 손짓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생각해버렸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죄와 탐욕에 빠져있는 그들은 이 의인 노아의 말을 외면했고 그의 초대를 외면했고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모세가 표적을 보이면서 그럴 때 그는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누구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예, 그러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반대로 오히려 마음이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엘리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유혹을 더 좋다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대에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렇게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아하,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초대에 응하고 싶지만 명분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결단할 만한 그럴 만한 자의식이 그럴 만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식을 바꾸셨어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면 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 율법이라는 그런 분명한 명분은 있는데, 바른 길로 찾아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육신이 내 몸과 마음에 끄는 유혹의 탐심이, 또 한 번 길들여진 이 세상, 계시록적으로 말하자면 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길들여진 내 마음이 자꾸 나를 완악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즉 초대 상품을 다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초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 죄 때문인 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 즉 흠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그 순전한 오염되지 않는 DNA, 거기에다가 죄를 한번 주사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유혹과 우리가 받는 그 죽음의 병들을 그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사를,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처럼 주사를 해 보아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육신의 죄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그냥 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바이러스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이기는 항체가 거기에 생성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희생당한 것이 아니고요, 가엽게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를 위해서 대신 처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황체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상품입니다. 초대 상품. 예.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아내가 저녁에 얘기합니다. 제 아내도 얘기하거든요. 세수했어요. 이제 하려고. 예. 그러면 하세요. 그리고 이거 좀 바르세요. 이게 뭔데? 아, 발리면 아침에 피부가 좋아질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니까 아침에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지. 예? 안 좋아지면 그 다음날 뭐라고 할까요? 또 바르라고 그러면 거짓부렁. 예, 그럴 거지만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니까. 예?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르니까 아빠 주름살 펴졌다. 펴지잖아요. 이게 초대 상품이에요. 이게 거역할 수 없는 초대야. 그러니까 그 초대가 어렵지가 않아. 오늘 가서 저기 세무서 가서 이거 처리하고, 백화점에 가서 지난번에 안 맞는 거 물건 물리고, 그리고 가서 저기 가서 이거 해오세요. 그러면 그건 어려운 초대. 오늘 해야 돼? 내일 하면 안 될까? 꼭 내가 해야 돼? 독일에 잘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돼? 뭐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쉬운 초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초대 상품을 만드셨어요. 이를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려운 얘기 여기까지만이요.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그 뇌관을 우리도 모르게 살짝 바꿔치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에 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의 운명을 얽어 누르던, 억제던 그 죄의 뇌관이 나도 모르게 바꿔 쳐져요. 예. 백신이 그런 거죠. 백신이 그런 거잖아요. 예. 바이러스의 힘을 살짝 바꿔 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단순한 말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맞을 거예요. 저도 꽤 연구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목마른 자, 실패한 자, 잃어버린 자, 병든 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자, 누구든지 그의 앞에 솔깃하고 어? 그래? 하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초대 상품을 만들어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냥 주사 앰플이 아니고요. 예? 어떤 시약이 아니고 알약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아니고 인격. 예. 그래서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더 확실한 거예요. 저는 누가 뭐 좋다고 먹으라고 할 때 그거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에요? 사람은 못 믿고 이거 믿어요? 야, 인생을 왜 그리 사니? 예? 그거 아니죠? 사람 보고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가 장에 가자면 장에 가는 거예요. 예? 예, 책상 빼고 놀러 가자 그럼 놀러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적인 초대를 보고 우리는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린 인생 또 목마른 인생에게 해답이 되셨고요. 또 생명이 되셨습니다. 새 생명의 줄기세포가 되시고 죄를 이기는 백신이 되셨습니다. 이를 알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거절할 수 없는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는 세 마리 새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가 없다고요? 실세가 없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텃세가 없고 먼저 믿었어. 그런 거 없고요. 또 하나는 뭐가 없어요? 철세도 없다. 철세는 날아가고. 그리고 특세가 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새벽 120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표정이 살짝 어두워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괜찮아, 얘기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부목사님들이 막 나를 쪼고 있는데 말은 자원이라고 해놓고 막 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초대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격을 묻지도 따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세 번째는 게다가 값이 공짜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렇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물론 그 안에 가장 값비싼 생명이 부어졌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는 감격일 뿐이죠. 근데 여기에 비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단 하나의 조건이 그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포인트. 정말 목말라 하는 이에게만 이 초대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힘들어해졌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시면 조건이 뭐예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안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 말은 생명수 샘물을 정말 마실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만 초대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의 빛을 정말로 이렇게 맞을 사람을 초대해야 하고요.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정말 수혈받을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이 병을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왜 키웠을까요? 의사한테 안 갔으니까 병을 키우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니까 병을 대부분 키운 사람들이죠.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돈이 없고 귀찮고 무지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병원에 안 간 거죠. 그래서 병을 키운 거예요. 거기에 의사들이 책임이 있죠? 아니요, 책임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람이 설사 조폭이었든지 아니면 불의한 전쟁을 하던 군인이었든지 상관없이 총상을 치료하고 찔린 칼에 상처를 치료하고 밤을 새우고 온 힘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관이나 경찰관의 일일지는 몰라도 의사는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오지 않아서 병을 치료할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의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이게 숨이 막힙니다. 정말.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그래서 진짜 목마른 이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 시스템은 그냥 오면은 받아. 그렇지만 누가 올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야. 이건 약간 달라요.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 그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초대하시고요. 그리고 초대받을 만한 사람. 꼭 와서 목말라 하고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초대할 때도 그러죠? 예, 세 명 초대했는데 두 명이 안 와. 여러분 이건 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대하면요, 세 명 초대하면 세 명이 오는 거 그게 초대인 줄 믿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판매왕과 허준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지금 구글링 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얘기거든요. 예. 뭐 알려드릴 시간도 없으니까. 예. 보험 판매왕과 허준과 예수님의 공통점. 뭐냐면 보험 판매왕은 보험 들 사람하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딱 얘기하는데 벌써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차요. 나를 이렇게... 예. 내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하려는구나. 그런 의혹의 시선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됐어요. 네, 됐어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네, 그냥 뭐 편한 은행 가세요. 네,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예, 미아리 점장이도 말이죠. 뭔가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 보니까 딱 벌써 마음이 단단해 보여. 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예,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 저도 잘 몰라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예, 보험 판매왕은요, 딱 얘기해보면 금방 알죠. 아, 이 사람 보험 들겠다. 그러면 확신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들었는데 제 들은 거 보험 좀 보여드릴까요? 아, 설득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허준은요? 허준은 과거를 보러 가다가도 환자를 고쳐요. 예, 근데 그가 고친 사람은 다 아나. 왜냐면 허준이 고칠 사람만 고치기 때문이에요. 예, 물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새벽에 정말 좋은 물을 길어서 저거 가지고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을 사람이야. 허준은 나을 사람만 고친다.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르면 다 제자가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가 될 만한 사람만 부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안 그런 사람은 부르질 않아. 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전할 때 절반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은 놔두는 거예요. 예? 절반은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소할 사람들. 그냥 놔둬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갈급하는 사람, 예.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 그냥 한마디 콜하면 오늘 너 집에 가자, 너 집 어디니? 그러니까 삭개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 사람들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적대한 이들에게도 기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책임이냐? 아니죠. 예수님은 예, 그 동네에 들어가면요 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질병을 쫓은 것만이 아니고 귀신을 쫓을 때 계시록을 보니까 그 말씀을 알겠죠. 그 동네에 있는 사단에 그들이 다 통해요. 여러분 저희가 슈발바크 했을 때 도둑이 몇 번 들었거든요. 새벽 기도하는 사이에 로비에 있는 큰 TV를 띄워갔어요. 제주도 좋아.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는지를 증명해주는 사건이에요. 복도에 큰 TV를 띄워갔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가 웬 허전해.
보니까 TV가 큰 게 떨어지고 선만 남아있어요.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제 방에 들어와서 삼성 핸드폰도 빌려가셔서 아직 안 갖다 주셨어요. 그랬지. 그 다음에 그 복도에 놔둔 헌금함에 헌금도 좀 가져가셨어요. 예. 하여튼 뭐 헌금이니까 잘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CCTV를 달았거든요. 예, CCTV를. 그랬더니 어느 날 저녁에 그 CCTV의 그 모니터에 기록에 누가 잡혔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 CCTV가 어두운 데 있다 사람이 뭐 인기척이 생기면 이렇게 불이 확 빛나는 그게 확 빛나니까 들어오던 그 청년 하나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표정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 동네에 카르텔이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그 교회에 벌써 CCTV 다 달았어. 이제는 거기는 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하나 쫓으니까 그 동네 귀신 어간에 벌써 소문 다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힘이 일시적으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네. 영화 보면 나오죠? 네. 도둑들이 들어갈 때 레이저 이거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시간은 3분. 네. 3분 안에 해결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마음이 더 완악해졌고 죄의 종노릇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책임이 없으세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지만 그러나 절반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말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의 달인이에요.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갈증을 해결했고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몇 년 전에 죽었죠? 예, 그는 뛰어난 물리학자이고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우주 저편에 천국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0몇 년을 조기 사망 대상자로 살았지만 그는 일찍 죽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다만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았을 뿐이라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고 천국이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네. 의지의 한국인, 아니 의지의 영국인. 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던 미생물로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편에 자기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불쌍합니다. 그의 과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천만해요. 천재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초대를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아프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찾아 나서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초대할 사람을, 반드시 초대하고 성공할 사람을.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모든 것을 거는 목자처럼 그는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초대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가 아하, 나도 수없이 있는 싸구려 초대장이 아니었다는 것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안 믿고 저 옆에 사람이 나보다 정직한 사람도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은 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교되지 않을 만한 거룩한 인격적인 초대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일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저에게 울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함께 초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려요. 신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성령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함께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움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필요한지, 누가 그 초대에 정말 응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구하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께 구해서 누가 초대받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가야 하고 목마른 자에게 먼저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흥흥하는 사람 그냥 두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에게 마음을 보여서 그에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응? 기독교,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이들, 뭐 한국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입증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 빚을 져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가세요. 목마른 사람에게 가십시오. 초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세요. 우리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해외에 어떻게 여행을 가거나 교환학생을 가거나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갑자기 유해를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거나 얼음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와서 손을 내밀고 혹시 Are you Korean이니? 혹시 내가 너를 뭘 도와줘야 되겠니? 너 나를 믿을 만하면 우리 집에 같이 가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까? 내 신분증을 보여줄까? 아니면 네가 그러면 이거를 줄 테니까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겠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초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은 성령과 신부가 함께 그 마지막 초대에 동참하기를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찾아가 초대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된 사명이 구제가 1번이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초대받을 마음도 없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자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그의 영혼과 생명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장학금은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진 가난한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학생에게 그냥 주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원조를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정말 갈급한 사람을 먼저 찾아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델센의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아시죠? The Little Match Girl. 어떤 아버지가 가혹한 아빠가 그 어린 딸을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엾은 어린 딸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냥을 팔아오라고 추운 길거리로 내몰았어요. 추워서 외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엾은 소녀는 성냥 사줄 사람을 찾고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몸이 얼어갔는데 어떤 부유한 집의 창 안으로 너무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구운 거위 고기에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새어나오고 그 거위에 따뜻한 열기가 창에 이슬을 맺히게 했습니다. 테이블에 너무나 정갈한 음식들이 차져 있고 행복한 모습들 그리고 선물꾸러미 그 모습을 떨면서 바라보는 가엾은 소녀를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들어와서 몸 좀 녹일래? 그랬다면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초대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녀는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대신에 성냥에다가 성냥 하나를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몸을 녹이며 그 빛을 바라보며 성냥이 다 타버릴 때까지 자기가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성냥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불을 붙이는 성냥팔이 소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의 충격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고, 기독교가 어렵다고, 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초대해야 될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 누구를 좋은 소식 안으로, 주님의 교회로, 예배로 우리가 초대해야 될까요? 가족 초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 그리고 자녀, 형제, 사돈이나 신우나 동서보다는 조카가 좀 낫겠죠? 우리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친구들 우리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초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친구 내가 언제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절망하는 그에게 내가 마지막 초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일상 속에 만나는 지인들 우리 초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초대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완전한 다음에 초대해야 되겠다고 천만 해요. 꿈 깨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낯선 사람들, 공원, 쇼핑몰, 산책길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베트남에서 뉴욕에 가면서 하네다 공항에서 트랜짓을 했는데 거기에 피켓을 두고 인터내셔널 이 트랜스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봤어요. 저는 여행사에서 누군가를 나온 특정한 사람을 만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냥 이 갈아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 있다.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선교팀들을 제자반 출신으로 이렇게 여러 팀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병원 선교, 난민 선교, 또 직장 선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공항 선교도 하면 좋겠다. 공항에 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쏠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마음교회 팀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체크인을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체크인 데스크가 어딘지를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택스 리펀드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택시 잡거나 교통수단 지하철로 내려가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초대가 아닐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들이 낯선 곳에서 외롭게 하나님 없이 생을 마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을 놓아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 여기서 목회하고 설교하면 나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지나기 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초대하십시다. 오는 사람, 듣는 사람, 원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하십시다. 꼭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하십시다. 값없이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그 성령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음의 이유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초대에 응했네요. 내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정말 초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초대하셨습니까? 제가 청소년 아카데미 하면서 아이가 잘 낯설어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상금으로 한 300유로 걸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300유로 걷고 나오게 했더라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달라고 그런대요.
그래도 쌈짓돈 아닙니까? 자식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불행하게 하나님 없이 낯선 곳에서 생을 마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어려운 일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하고 일생에 고마워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초대할 사람들을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려주셔서 주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을 사람 하나님 그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할 품꾼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들을 초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